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장과 21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긴 옷을 입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서 내세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성취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세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신앙의 근본 목적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신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약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공통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내세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교제할 때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교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또 봉사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근본 목적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세에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삶이 바쁘다 보니까 삶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삶의 문제 해결만 우리가 정신이 팔릴 때가 너무납니다. 그러다 보면 야 이거 내가 이 힘이 내가 성공해야지 성공하지 못하니까 성공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죠. 내세의 영원한 부활의 성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제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세 분이에요, 세 분. 그래서, 우리 김영아 목사님을 13년 전에, 약 13년 반 전에, 미국에 부흥에 왔을 때, 부흥하는 교회에 제가 찬양을 하러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때, 목사님께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성도님이 세 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3년 반이 지난 지금도 한국예배 성도 세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명들로 인도하셨고 그 사명들을 평생 사명들로 한 4, 5년 전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못해도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사역을 해오는데 대부분 한인 성에서 주로 이제 제 설교가 다 나와요. 영어 예배 때는 그 영어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히 이제 그 강의 설교도 못 하는데 다 한국 예배에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는 예배 설교 시간만 1시간 반에 침판으로 설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침판도 없고 좀 이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 뭐예요?
시장에 나가면 알아듣죠? 시장에 나가면. 명예를 좋아한다. 명예.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명예를 좋아한다. 명예가 다 나쁘진 않아요.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열거든요. 좋긴 한데 그것이 세상적인 동기에서 좋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 높이 들어서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인지도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높이신 거고 우리 개인적으로 세상적 동기로 우리가 명예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예심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제 욕을 하면 제가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럼 아직도 제가 명예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명예심을 좋아하는 세상적 동기로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욕을 먹어봐야 해요. 억울한 누명을 써봐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동기로 명예심을 원하는 네? 영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그런 욕구가 많이 남아있는 걸 우리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회당의 상자와 그러니까 회당의 상자의 안지를 세상적인 동기로 좋아하는 회당의 상자는 뭐예요? 번세. 하나님은 교회를 치리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그 번세를 부여하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님에게 예? 집사님에게 영적 질서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동기로 회당 이 교회에서나 혹은 회당에서 이 권세를 좋아하는 것 권세를 원하는 세상적인 동기였어. 이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태도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잔치의 상속을 좋아하는 거예요. 잔치의 상속은 그 당시에 잔치에 한번 벌리면 지금보다 자기의 삶의 형편에 의해서 많은 물질을 그죠? 많은 물질을 투자해요. 잔치를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죠. 요새 저희들이 예전에 태어났을 때는 고기를 먹는 게 대부분 명절이죠. 잔치 때죠. 그러나 지금은 쉽게 고기를 먹어요. 그 당시 잔치 때 많은 물질을 투자를 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럴 때 돈이 많은 사람이 잔치에 도네이션을 많이 하게 되고 잔치가 벌어졌을 때 좋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즉 잔치의 상속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동기로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동기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몸된 재단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또 절약하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선한 동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의무지만 세상적 동기로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태도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근본 동기 목적을 상실하고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 동기가 뭐라 했어요? 내세의 부활을 소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내적 은사인 성령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세. 성령의 사랑입니다. 왜? 순종하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 실천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행위는 하나님 받지를 않으세요. 열매는 맺혔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에요. 천한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하고 땀 흘리고 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지막 신고할 때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선한 열매가 안 되는 세상적인 동기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는 성령의 사랑을 구하지 않게 돼요. 어떻게 하든 그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과가 드러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만 우리가 추종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두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리고 그리해서 올바른 아름다운 일을 지느냐, 그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내세의 부활의 성함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 은혜는 바로 성령의 사랑을 구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랑을 초자연적인 내적 은사를 구하다 보면 여러분은 일반적인 내적 은사를 이제 여러분이 개발하게 돼요. 이게 청지기 의식의 반대는 뭐예요? 소유의식, 탐심의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외적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주신 은사를 여러분이 개발을 해서 가르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악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이런 외적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외적인 은사를 통해서 과실이 맺혀지는 것 같지만 맺혀지지만 그 안에 이게 선한 열매냐 혹은 아름답지 못한 열매냐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결정입니다. 사역의 크기는 외적 은사로 결정되지만 그 사역을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열매가 되는 것은 내적 은사입니다. 내적 은사. 그 내적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내적 은사, 청지기식. 청지기식에 반대는 소유식, 탐심의 우상숭배. 우리가 보통 소유식, 탐심을 뭐에 많이 가져요? 부나 명예나 권세에 많이 가져요. 누가 내 명예를 상하게 하냐?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내 명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지. 여러분이 물질을 손해본 것 같지. 또 여러분의 그 권위나 권세가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분노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소유식 탐심의 우상숭배하는 그 부르지하는 잘못 의지하는 그 태도가 아직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맡기신 거예요. 생명도 맡기시고 건강도 맡기시고 나의 모든 지식도 맡기신 거예요. 은사도 맡기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자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라는 그 자원은 뭐예요? 외적 은사인데 그 섬기는 자세를 태도를 결정하는 건 내적 은사다. 그 내적 은사인 청지기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랑을 애통해서 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부르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외적 은사로서 구해야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내세의 성공을 성취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성공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긴 옷을 입고 다니기 원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다. 그래서 부가 없으면 부를 구해야죠. 명예가 없으면 전도가 안 되니까 명예도 구해야죠. 권세가 없으면 효과적으로 하나님 못 섬기니까 권세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사랑을 내 속에 성령의 사랑이 없는데도 우리는 내 속에 사랑이 없는지를 모르고 내가 없는 것은 부가 없고
대세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해야 할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성령의 사랑입니다. 전환한 최근 한 5, 6년 이상은 다른 기도는 거의 안 해요. 다 공급하십니다. 필요한 만큼 다 약속한 대로 공급하십니다. 부모님께서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말씀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오직 구하는 거는 사랑이 사랑. 사랑이 제 속에 없는 걸 제가 어떻게 하냐? 누가 나를 욕하면 내 마음의 불편함이 안 사라져. 사랑이 없다.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예? 저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저는 구원을, 구원에 관한 복음,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기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제가 하는 모든 나중에 세력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다는 거예요. 지옥 가다는 거예요. 지옥. 성도 세 명을 모시고 14년을 목회하는 이유는 천국 가다는 거예요. 천국 가다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했으면 열매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가겠어요? 신앙의 목적이, 사역의 목적이 천국이기 때문에 성도 세 명도 붙잡고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왕 천국 가려고 세 명 붙잡고 있는데 내 속에 사랑 없음을 알면 사랑을 구해야 되겠어요? 성도 성도님을 더 구해야 되겠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구해야 되겠어요? 사랑. 실력에서가 아니고 제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밝히 깨달아지니까 이걸 전하고 이걸 가르치고 하니까 제가 제 자신 내 소망을 성취하면서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력에서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려 실력에서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서 그런 기도도 안 해요. 억울함을 당하면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 분노를 갖다가, 어? 이 분노를, 분노에 잡혀가지고, 예? 마귀한테 잡히면 지옥을 가니까, 하나님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분노를 제거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제거해주세요? 성령의 사랑을, 용서의 사랑을 베풀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의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에게 생명의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사람을 구해. 그래야 우리 속에 청지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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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지기는 거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주님이 맡긴 자원을 주님이 시키는 거야. 하나님 저 온 세계 왜 내 떡을 줘요? 그 제 떡이에요? 하나님 떡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떡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라고 주는 거예요. 내 떡이 아니니까 저는 청지기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믿는 자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웃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왜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한테 축복을 해요? 청지기니까.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 축복했어.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세워. 서기관들은 뭐예요? 이 말씀에 전통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서기관들이 그 변호사, 로이어의 역할을 해요. 로이어의 역할을 해요. 변호사의 역할을 해줘. 그러면서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엄청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에 있는 서기관들을 사. 서기관이 그런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어떠하겠어요? 4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는
누가복음 20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반응이 한결이 더 심하시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성경에서 과부와 부하를 돌봐달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네, 사람을 실천할 대상을 사람을 실천할 대상인 이웃에게 사람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불순종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사람 가운데서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득을 채우겠다. 세상도 이득을 채우겠다 하는 그 사람 가운데. 뭐 동창도 있고 이웃도 있고 형제 관계, 친척 관계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영광이라 내 이름을 취하겠다 동기 같은 것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순종의 삶을 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받는 판결이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천국 간다는 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받는 심판 판결이 더 중하리라. 천국 간다는 게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서울 승복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를 깨우는데 중심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망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세 분을 제가 모시고 14년을 구원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 이 재단은 예? 얼마나 많은가 예? 세 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재단이고 사랑으로 시작하는 재단 성의 역사로 시작하는 재단 지금은 한국교회가 잠들어가고 잠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서울 순복교회가 앞장서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제가 매번 느낍니다. 세 분 목회하는 목회자가 한국 어느 교회에서 세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교대회를 한 번 왔는데 저는 안 세워주더라고요. 기도처도 안 세워줘. 교회 사이즈를 꼭 결정하니까. 14년 동안 한 번 와봤어요. 아마요. 근데 이 큰 재단에 이렇게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쓸 수가 없는 재단이에요. 제가 미국 교회는 수도 없이 써봤지만 그 누가 알아줘요? 현재가 중요하지. 자, 그러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길게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예? 기도의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길게 기도하지. 목적이 없으면 길게 기도 안 해요. 제가 티를 마시는데 예? 티 마시는 목적으로 해서 기도 길게 하겠어요? 짧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 이거 뜨뜻한 티 마시다가 이 혀 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예? 예를 들어서 짧게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길게 기도하세요. 삶의 간절한 응답에 응답받아야 해요. 기도의 제목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길게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길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 세상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일을 해야 생존을 하니까 생존을 해야지 길바닥에 가서 동냥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가정도 발이 이끌어야지. 그럼 사회 나가서 일해야지. 그럼 일하다 바쁘고 또 시간 촉박한데 교회 섬기다 바쁘니까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다 상처를 한번 받으면 분노해가지고 신앙을 못해 다 잃어버려.
내가 명예를 회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과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을 당해도 내 생의 부활의 소망의 신앙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하고 교회를 오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를 시작해야 지 목적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 빨리 이 억울함을 밝히시고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하면 하나님 성인인데 지치고 힘드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절박하겠고 알겠어요. 핍박받았고 오해 명예가 훼손됐어. 또 내 소유가 손실됐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억울한 분노심으로 인한 그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파괴적인 감정들, 마음 가다듬는 감정들 극복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이웃사람 실천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돼요? 길게 성령의 말로만 하지 실제로 실제 상황이 닥치면 내 속에 사랑이 너무 적으니까 마귀가 주는 그 미움의 역사를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마귀가 사랑과 함께를 통해서 주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두 번째 성령의 사랑. 할렐루야. 세 번째 구할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 온전히 헌신하는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한 삶을 게으르게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일, 돈 버는 일, 소유를 채우는 일은 온 열심을 다하면서 내 이웃사랑하는 건 참으로 소홀히 하고 뿐만이 아닌 우리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못 맺죠. 그럼 천국 못 갔나? 좁은 길이란 말이야. 적당히 좁은 길. 참 이상해. 제가 이제 한 3년 만에 왔는데 올 때마다 세월 가는 세월이 가는 철벽.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영등포에 가서 티켓을 누가 줘가지고 새 양복을 가서 맞춤법 양복을 사가지고 가서 부모님 집에 딱 가려는데 3년 전에 와서 한 번이 이번에 와서 두 번이 왔어요. 저는 인사드리러 오기 때문에 양복을 한 입고 오려고 했어요. 거치장 쓰고 오죠. 근데 어머니가 와서 인사드리는데 단정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단정하게 하고 왔는데 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어머니 말 안 듣고 잠바 입고 왔다 큰일 날 뻔했구나. 두 번이 왔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예전에 제가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택시를 잡았다가 빨리 오른쪽으로 갔다 왔어요. 녹음을 가지러. 그런데 저쪽 길로 가니까 옛날에 저쪽 길로 가는데 그 옛날에 그 다 개천이었어요. 개천. 어릴 때 거기서 물가에서 장구치고 개천 지금 다 복개공사해가지고 다 도로가 되고 옛날에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한 40년 전 어렸을 때 한 13살 때 40년이라는 삶이 너무 빨리 갔어요. 앞으로 제가 40년을 지나면 저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 실천하는데 게으른 우리들을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간절히 길게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그런 기도를 안 하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라는 데는 기도에는 길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응답받는들, 그래서 축복받고 구해진들,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혔다 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내세 부활에서 마음을 속지 못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현세의 성공을 시기만 주의 바리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왼쪽에서만 구하지 성령의 사랑을 구하지 않으니까 바리의 하나님 역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실로 이웃사람 실천하는 데는 등한히 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생활,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의 문제에는 제일의 기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 받은 판결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나 길을 짧게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삶의 문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멘?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문제를 위해서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하라 하면 내가 주신 것 같습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도에 집중하면, 심지어 기도 아니고 응답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체험을 많이 하니까, 사랑 외에는 구할 기억이 최근 몇 년간 없어요. 전혀 우리 작은 누나가 결혼 기도를 30년 전에 뭐 하는데, 뭐 학벌이 좋고, 인물이 좋고, 뭐 몇 가지를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결혼했어요. 근데 기도에 빠진 것들이 있어. 빠진 것들 하나님 안 채우셨어. 그러니까, 뭐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뭐 집안 좋고, 뭐 막 구해도 여러분 수백 가지가 되는 조건을 다 구하겠어요? 못 구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가지를 다 본단 말이에요. 내 허물까지도 보고 이 허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시고 배우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자기 허물을 모르면서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 달라. 궁합을 누가 잡아요? 인간이 봐야 하나님이 더 잡아요. 궁합이란 잘못 썼는데 이 말을 잘못했는데 가장 좋아 결혼에 좋아하는 이런 사람을 누가 제일 잘하나요? 하나님. 내 허물, 내 연약함, 나 약한 걸 이런 걸 다 커버해주면서 갈 수 있는 배우자를 초가 어떻게 찾아요? 제가 하나님 아시죠? 세상 조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조건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칩니다. 여러분은 딱 한 달 후에 거의 다 잊어버릴 걸 제가 알아요. 저는 설교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뭔 설교를 했느냐, 한 시간 반 동안 기억이 없어요. 물론 순서대로 강의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제가 어디 설교했지요? 라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얘기를 좀, 아, 지난주 여기까지 했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잊어버릴까 봐. 제가 올해 그 10년 금식 성회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았는데 한 번 설교할 줄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다른 목사, 그 담임 목사님이 주로 하는데, 그 합동 목사님하고, 그 순서를 캔슬을 하고, 저를 계속 세웠어요. 2박 3일. 그래서 한편 설교하려고, 누가 보면 18장 하고 갔는데, 18장 가더라고, 19장까지 전하게 됐어요. 그 설교를 레이트를 하고, 야, 이걸 어떻게 다 이걸 DVD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나, 그 고민이 되다가, 아, 유튜브에다 올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설교 네 편을 올해 1월 달에. 근데 유튜브 올리는 걸 제가 모르니까 그걸 알아보느라고 며칠이 걸렸는데 유튜브 올리게 된 날, 유튜브 올리게 된 날에 우리 그 몽고교회에 그 꿈과 환상을 많이 보는 그 은사자가 있는데 그날 아침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 한국이 이렇게 보이는데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도시가 이렇게 보이는데 안개가 쪼 있더래, 안개가.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이 안개 낀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주제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작아서 많은 교회 수준을 못해도 또 서도 다 못 전해요. 그렇지만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계 성도님들이 어디 계시든지 듣고 참고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시면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누가 보면 이 10장을 강의 설교한 것이 제가 토요일에 올리고 왔어요. 지난 토요일에.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셔서 장동건 목사 하시고 나와요. 10편 올렸어요. 10편. 그 중에 한 편은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전한 3년 전에 전한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18장서도 쭉 전했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목적이 뭐예요? 내 스스로.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없이는 못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의 능력. 마귀의 무기는 뭐예요? 미움이고 하나님의 네? 본의 역사의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실제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병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은사가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온전히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이 없이 삶의 문제에 집착해서 길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뭐 가지고 되게 됩니다. 너가 나를 섬기려고 기도하냐? 네가 네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고 어? 너 소위 의심, 너 부모 명예 건설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너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기도하네.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 길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삶의 문제를 구하지는 않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삶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가족들이 없어. 그게 맞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형식만 남고 중심을 하나도 들지. 그 밑에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멘. 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아니 그 가난한 가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내일은 어떻게 굶다가 아기가 죽으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예? 무슨 크게 하나님 영광 낸다고 자기 가진 것을 다 드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내일 가지고 부활하면 하나님 영광이 되나 예? 그다 또 굶어 죽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나 예? 뭘 크게 뭐 성전에서 어? 가부의 그 옆전 부대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중심을 드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23절 예수께서 그 강제를 하시고 가라사대 24절 읽겠습니다. 20장 24절 25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로마서 13장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 세금, 공세 예? 바치는 것은 이웃사랑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금을 내는 건 뭐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세금 떼어먹으면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억울한 것 같아도 좀 어려워도 세금을 정확하게 내면 그만큼 이웃사랑을 확실하게
로마서 13장 살펴보면 아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하고 기도로 전하고 또 실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생활 그 전부를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심이 누구보다도 온전하다. 누구보다 온전해요? 풍족한 사람들보다. 풍족한 사람들보다. 풍족한 사람들은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아, 성전에 와서 헌물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아주 가난한 부채한 과부고 이 풍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 이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심이 못 받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중심이 더 바래야 되겠죠? 예?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시작성 바르게 드려서 기초를 바르게 쌓아놓지 않으면 외식으로 계속 기도가 응답 받아가지고 부와 명예와 번세가 생기면 하나님께 온전한 자원으로 사용하지 않게 돼요. 왜? 아, 기초가 없으니까. 마귀가 속삭이죠, 세상이. 너 그거를 왜 해봤지? 세상이 또 유혹하죠. 풍족하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은 오히려 식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풍족한 사람들이 한 그런 헌물 행위 하나님 섬기는
그래서 저희들은 내세의 포로를 성하는 신앙의 목적으로 우리가 한 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알 때마다 근본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 전부를 드렸다는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청지기적 의식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야 이거 생활비 요만큼인데, 예? 뭘 하나님 이거를 받으시겠냐. 저 돈 많은 사람들 한번 다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자. 하나님을 모르시는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이웃사람을 실천하는데 정성을 다. 할렐루야. 정직이적 태도가, 정직이적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태도가 풍족히 세상 축복을 받은 자보다 더 바랐다. 할렐루야. 세 번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생명을 건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보면 돈 얼마나 되냐고 그걸 내고 우리가 굶다가 죽으면 뭘 하는 영광이야.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이분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칭찬. 그 중심을. 중심을 봐요. 주님이 뭘 얘기하시냐고. 그가 자기의 생각이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헌신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은 사람은 이 가난한 과부보다 생명을 건 헌신의 하나님께 쓴 중심이 바르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많이 축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보시지 않고 얼만큼 중심을 바르게 가지고 서 있는 걸 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세상 복을 못 받아서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없음을 탄식하고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울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열매는 많이 맺은 것 같은데 아름답지 못해서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성취 못하게 영이 잃어버린 자들이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부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예? 권세와 명예가 부족해서 성령님이 탄식하시겠어요? 신앙의 중심을 파악 못했으니까 탄식하시죠. 할렐루야. 자세한 설명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유튜브에 장모 목사 영어로 봉어챙이라든지 BOCMM 저희 둘째 딸이 있는데 다 같이 해요. BOCMM. BOCMM.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 복음. BOC 복 MM 응 복음. 영어로 BOCMM 하면 넓혀서 순서대로 보시면서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해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환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본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다져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바르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신앙의 줄기가 나쁜 줄기와 병든 줄기가 되면 무슨 열매 맺어요? 나쁜 열매 맺어요. 아무리 외적 은사 많아도 나쁜 열매 맺어요. 그러나 외적 은사가 부족해도 신앙의 뿌리가 아름답고 신앙의 줄기가 건강하면 선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 신앙의 기초, 예? 우리가 새롭게, 예? 우리 다시 정립하고 알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내일같이 새롭게 알고 있어요. 왜?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예? 매일같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타성이 그냥 가고, 보이는 게 그냥 내 생각을 압도하니까, 나도 성공하고 싶어. 부하명의 원세가 부족함이 없고 싶어. 나는 수비보다 바뀌는 거다. 예? 사랑 실천보다 누가 나를 사랑 안 했나에 신경을 쓰고
제가 사랑 많이 받아서 천국 가겠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천국 가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야 하는 건 실천해 나갔는데 실천하는 건 관심이 없고 나라는 만큼 사랑이 좀 있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죄성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훈련은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구조로 새롭게 다시. 할렐루야.